네, 첫 번째 이슈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1조 원이 나온다고요? 네, 이제 아직까지 1조 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이제 1조 원이 기대가 되는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 SK바이오팜의 매출은 지난해 2,462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후 이제 올해 전망치가 3,468억 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5,100억 원 가량, 그다음에 2025년에는 7,030억 원 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큰 폭으로 올라가네요. 네, 계속해서 큰 폭으로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진다면은 향후 5년 내로 1조 원 달성도 뭐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 매출의 97% 가량이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엑스코프리 판매가 1조 원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제 뇌전증이라는 게 대해서 좀 낯설게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뭔가요? 뇌전증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표현되던 질병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발작도 좀 있고 그런 질병인데 2014년에 이제 사회적 편견 같은 걸로 인해서 용어가 이제 뇌전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 벌써 바뀐 지가 10년 가까이 됐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 간질이라는 게 더 뭐 익숙하긴 저도 사실 한데. 뇌전증이 뭘까 이렇게 좀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네네. 자, 그러면 1조 원 달성을 위한 핵심 제품이네요. SK바이오팜의 매출 97%를 차지하고 있는 엑스코프리 매출은 어떻습니까? 이제 엑스코프리 매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1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기록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서 미국 매출은 7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폭의 분기 성장을 두 번째로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2분기에 634억 원이었는데 이제 19% 성장한 것이고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약 60%나 성장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2019년 엑스코프리 매출을 이제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가량을 잡고 있는데요. 이 매출이 이제 10억 달러 또는 1조가 넘으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네.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불리는데 이 엑스 우리나라에는 블록버스터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수 있을지 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렇게 뇌전증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이제 업계에 따르면서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가 8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고요. 이제 이거 이 중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이 70% 80% 정도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뭐 처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1조 원 매출 달성이 이제 뭐 여부 갈릴 것을 보이고요. 네. 그럼 1조 원 달성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엑스코프리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망이 좋네요. 네, 올해 초부터 이제 확대되고 있는 신규 처방 수를 기반으로 총 처방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 9월 달에 월간 처방 수가 2만 3천 건이고요. 앞선 이제 7월과 8월 처방 건수가 2만 1,600건, 8월에 이제 2만 3천 500건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동월보다 약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제 또 올해 1월과 9월에서 월간 신규 환자 처방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평균 약 37% 자량 늘었고요. 이제 3분기만 두고 봤을 때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SK 바이오팜 역시 엑스코프리 판매에 힘입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엑스코프리의 매출과 신규 처방이 급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환자가 는 건가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환자가 늘은 부분도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 약물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게 경쟁 약물이 특허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만료됐습니다. 네.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제네릭 제품이라고 이제 복지약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엑스코프리 지위도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경쟁 약물이 이제 UBC 제약의 빈펫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연매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던 리드 품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허 만료 이후인 아까 3월 달에 종료됐는데 4월 달에 처방 건수가 이제 13,900건으로 전년 동기 86%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81% 감소했고 6월과 7월에도 뭐 70% 이상씩 줄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점점 내주고 있는데 그걸 엑스코프리가 좀 더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많이 내줬네요. 네네. 이제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FDA와 특허청으로부터
이 특허권을 최대 5년 동안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27년 10월까지였던 물질 특허 기간이 2032년 10월까지 연장되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의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는 이 처방수와 약가 인상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1조 원 달성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쟁 양분에 이렇게 특허 만료 같은 거 이외에도 자체적인 뭐 판매나 마케팅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SK 바이오팜은 미국 현지의 현지 법인 이제 SK 라이프사이언스를 두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라이프사이언스에서 엑스코프리 판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 판매 결국에 라이프사이언스에 달려 있는데 라이프사이언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 내 1만 명 수준인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펼쳐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마케팅 대상을 이제 확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일반인 경우에 이제 20만 명 가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신경과 전문의 1만 명 대비 뭐 20배나 더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의사가 20만 명이군요. 네, 그 정도 네. 크네요. 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스코프리 일반인 처방률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처방률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일반인 쪽으로도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엑스코프리가 점차 더 많이 처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이 SK 라이프사이언스 마케팅 담당자분을 만났었는데 네. 이달 말부터 이제 라이프사이언스가 옴니채널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뭐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엑스코프리 처방이 이제 환자 의사들에게 마케팅을 해서 네. 의사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 집중했다면은 앞으로 이제 의사 한 명당 처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마케팅 전략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왠지 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기본적으로 의사를 늘리고 그다음 처방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실시할 거는 이달 내로 이제 뇌전증 전문의 미국에 계신 전문의들과 이 AI 닥터라는 것을 협력해서 처방 관련 질문 등에 답변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곧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엑스코프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 TV 광고도 계획 중인데요. 이 TV 광고가 시작된다면 뇌전증 치료제 개발하는 제약사 중에서는 첫 TV 광고 사례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아, TV 광고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이 업계 쪽에서는 최초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엑스코프리가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SK 바이오팜이 이제 또 적응증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환자에게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걸 뭐 소아와 청소년 쪽에도 확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 대한소아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은 뇌전증이 발병하는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약 0.5%에서 1%인데요. 이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가량이 4세 이하고 75%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발병합니다. 아, 네. 네, 따라서 이제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가 소아나 청소년 적응증을 확보하게 된다면 매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이어가지고 뭐 중국 쪽 시장이 워낙 좀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돼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엑스코프리가 SK 바이오팜 또 나아가서 SK 그룹 내에서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네, 이제 이 보통 저희가 항상 뭐 바이오 기업들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인데 네. 이제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 수출이나 기술 도입과 별개로 SK 바이오팜이 2001년부터 기초 연구부터 임상 허가까지 해낸 모든 그 과정을 거쳐낸 의약품입니다. 이제 이 합성 화합했던 물만 2000개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FDA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만 230여만 페이지를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제 SK 그룹 차원에서도 1993년부터 이제 신약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이후 27년간 끊임없이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FDA 품목 허가된 신약을 개발한 거고요. 이제 이걸 두고서 최태원 회장의 뚝심이 이제 국내 첫 독자 개발 신약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SK 그룹에서 27년, 그러니까 30년 가깝게 연구와 개발을 진행한 끝에 탄생한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기대가 큰 것 같고요. 앞으로 뭐 5년 안에 매출을 1조 원 시대려니까 더욱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